자, 장특공제에서 이번에는 기본공제입니다. 기본공제는 인적공제라 그래요. 1인당 연 250까지만 해줍니다. 그래서 공제 대상은 거주자 비거주자 다 해줘요. 단 미등기는 안 해준다. 그래서 미등기로 양도하면 장특공제도 안 해주고 기본공제도 안 해준다. 이게 공통사항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공통사항은 거주자 비거주자, 거주자 비거주자 모두 적용한다. 나머지는 전부 차이점. 자, 그럼 공제 금액은 뭐다? 소득 금액 합계에서 일정액을 공제한다. 연 얼마? 250. 100년을 보유했더라도 연250 순서대로 앞에서 250 받으면 뒤에 거는 못 받아요. 그래서 공제하는 방법은 소득별로, 자산별 하면 안 돼요. 이거 소득별로. 1호 소득, 2호 소득, 3호 소득, 4호 소득. 국내 것만 알면 돼요. 1호 소득은 어디까지다? 기타 자산. 2호는 주식, 3호는 파생상품, 4호는 신탁수익권. 그래서 소득별로 국내 거는 250, 250 이렇게 한다는 뜻이에요. 자산별이 아니라 소득별로 자산별에 속지 말자. 순서대로 공제한다. 인별 연 250이에요. 자, 그다음 적용 방법은 순서대로. 그리고 밑에 두 번째는 뭐다? 감면 대상과 비감면 대상이 섞여 있어. 그럴 때는 감면 대상은 세금이 없잖아. 그럼 뭐를 먼저 공제한다? 비감면 대상 자산을 먼저 공제하라는 뜻이에요. 항상 먼저 공제할 때는 순서대로. 그래서 해당 감면 소득 외의 소득 비감면 대상을 먼저 공제하라. 그래서 먼저 공제하는 것은 항상 순서대로. 앞에서 250 받으면 뒤에 거는 못 받는다. 그 다음, 국외자산도 적용합니다. 그래서 기본공제의 특징은 뭐다? 미등기 빼고 다 공제한다. 순서대로 250. 미등기 빼고 다 공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오른쪽. 장특 공제와 기본 공제 아웃라인이네요. 비교. 자, 첫 번째 공통 사항은 거주자 비거주자 불문 다 해줍니다. 그다음 두 번째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딱세 가지. 토건, 조합원 입주권. 그러나 기본 공제는 양도소득 과세 대상인 모두 다 해줘. 모든 자산 왜? 모든 걸팔때 기초비용이 들어가니까. 그 다음 보유기간은 3년 이상. 오른쪽은 보유기간 불문, 무관. 그리고 공제 배제되는 거는 맞죠? 미등기도 안 해주고.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도 안 해주고. 국외 것도 안 해주고. 3년 미만 되는 것도 안 해주고. 엄청 많아요. 그러나 기본공제는 뭐 빼고 다 해준다? 미등기 빼고. 그 다음, 공제하는 방법은 팔 때마다 횟수에 관계없이 자산별로 각각 공제한다. 그러나 기본 공제는 소득이 있어야 공제받죠? 그러니까 소득별로 딱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각각 연 250. 자,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하시고, 이번에 개정법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그래서 공제율은 2%짜리와 4%짜리로 나누어 계산한다. 단 4%짜리는 보유기간 따로 계산하고 거주기간 따로 계산해서 합친다. 그래서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9억이 넘어가는 거죠. 10년 이상 보유하고 10년 이상 거주하면 최대 80%까지 공제받아요. 그러나 2%짜리는 거주는 필요 없으므로 2, 3은 6, 15년 이상 보유할 때는 최대 한도 30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07번. 양도소득 금액 계산의 특례가 나왔다. 고가주택.
조합원 입주권도 9억이 넘어가면 포함해서 양도 차익을 구합니다. 어떻게 안분 계산하죠? 비과세 유권을 충족한 고가주택은 9억까지는 비과세. 조합원 입주권도 똑같아요. 9억을 넘어갈 때는 과세한다. 즉, 안분 과세합니다.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이 얘기는 9억 초과 부분만 안분 계산한다는 뜻이고, 2번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그래서 일반적인 양도차익에다가 안분 계산한다. 1번 공식을 통해서. 그리고 3번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일반적인 장기보유특별공제에다가 9억 초과만 안분 계산한다. 그러나 기본공제는 안분이 없어요. 기초공제니까 그냥 연 250. 순서대로. 순서대로가 뭐예요? 계속해준다는 뜻이 아니죠? 1인당 250. 소득별로 뒤에 거는 안 해준다라는 뜻입니다. 자, 넘기죠. 706쪽. 자, 이 706쪽부터 이어지는 부분이 매년 출제된다. 양괄호 2번 별 하나 딱 붙이고.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했을 때는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이월과세. 그 다음 양괄호 3번은 뭐다? 양도소득의 증여 후 뭐라고 찍혀 있어요?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란 법이 있어요. 그래서 부당행위 계산 부인은 역시 1번, 2번으로 나누어진다. 동그라미 1번은 증여 후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있고, 그리고 동그라미 밑에 저가 양도 고가 양수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있다. 일단은 큰 아웃라인은 이월과세, 두 번째는 부당이익계산 부인, 원, 투가 있네요. 반드시 이해를 한후 정리를 하셔야 되겠네요. 자, 2월 과세 먼저 들어갑니다. 갑, 을, 병, 증여를 합니다. 양도를 한다. 몇년 이내에 양도해야 되나요? 5년 이내. 갑을 뭐라 그런다? 증여자. 을을 수중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용어 정리하시고요. 그럼 갑과 을은 어떤 사이다? 특수관계인 중에 배우자 직계 존비속을 얘기하죠.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간의 증여입니다. 그리고 뭐를 증여해야 된다? 다 되는 게 아니라 토건, 취득 권리만 이월과세를 적용합니다. 토지 건물, 특정 시설물, 이용권, 회원권, 취득 권리만 적용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1억에 취득했다. 이제 증여를 합니다. 배우자에게. 그럼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면 증여 가액을 평가해야죠. 그래서 법에 의해서 평가하니까 7억이야. 그리고 이 애를 뭐다? 10억에 양도했다. 그럼 양도가액은 10억이고 수중자의 취득가액은 7억으로 높아졌네요. 원래 1억짜리인데. 그래서 이월과세는 왜 만들었어요? 증여가액을 높여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려고 띄어먹으려고 만든 법이에요. 그래서 5년 이내에 팔았을 때는 취득가액을 1억으로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런다? 2월 넘어간다. 증여자 기준으로. 그래서 증여자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취득가액은 7억이 아니라 5년 이내 팔면 1억. 자, 그 다음 보유기간 계산해야죠. 보유기간 뭐와 뭐.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세율은 보유기간에 따라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세율이 보유기간에 따라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에도 보유기간을 언제부터 따진다?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증여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한다고요. 기산. 이렇게 세 가지를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을 2월과세라 그래요. 그래서 취득가액은 낮추고 보유기간은 늘려주는 겁니다. 취득가액은 낮추는 대신에 보유기간은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을 따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증여자 기준이다. 세 가지. 자, 그리고 이쪽으로 오면 이제 수증자는 6억을 공제받고 1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해야죠. 그리고 팔았으니까 양도소득세도 납부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양도소득세 납세용자는 누굴까요? 증여자가 아니라 수증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 이거 가족 간의 증여는 증여를 인정합니다. 인정해서 수증자가 팔았다. 수증자가 납세무자예요.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증여세도 납부하고 양도세도 납부하면 이중과세죠? 그래서 증여세를 납부했다면 어떻게 한다? 안 돌려주고 증여를 인정함으로 양도세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산입해서 양도차익을 한도로 양도가액에서 공제를 해준다는 뜻입니다.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틀려요. 그래서 결국은 납부한 만큼 공제를 해주니까 이 법은 뭐다? 양도소득세를 많이 걷기 위한 법이네요. 그리고 둘 사이는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지지 않습니다. 모든 세금은 수증자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게 기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게 기본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5년 이내에 팔아버리면 취득가액을 1억으로 가니까 양도세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갑과 을이 배우자라면 이혼을 합니다. 이혼하더라도 2월 과세에 포함해요. 5년 이내에 이혼했기 때문에 1억으로 계산한다. 그러나 이혼을 안 하고 사망할 수도 있죠, 증여자가. 그럼 사망하면은 2월 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취득가액을 7억으로 적용합니다. 여기까지가 출제 범위예요. 자, 이렇게 해서 꼭대기 706쪽 적용요건 1번,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수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다음 2번은 뭐를 증여받아야 된다? 네 가지. 토지 건물, 취득권리, 특정 시설물, 이용권, 회원권에 한하여. 그 다음 3번,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것을 포함한다. 이혼이죠? 이혼은 포함한다. 그러나 사망은 제외, 2월 과세에서 제외한다. 그리고 세 번째 칸을 먼저 봐요. 과세 내용. 자, 취득 시기, 취득일이죠? 취득일은 증여한 배우자,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시작한다. 기산 그 뜻이에요. 증여한, 증여자. 증여받은 나면 큰일 나죠. 그리고 취득가액도
1억을 적어야죠. 증여자의 취득 당시 가액을 적는 거예요. 증여 당시가 아니라 증여자의 취득 당시 가액을 적어라. 1억. 증여 당시 하면 큰일 나요. 그리고 증여세예요. 자, 증여세를 납부했다면 안 돌려주죠. 양도세 계산할 때 양도차익을 한도로 필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양도가액에서 공제를 해주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증여자가 아니라 뭐다? 수증자. 그리고 하나 더 기록해 주세요. 밑에다가 연대납세의무가 없다. 5번 하나 만들라고요. 연대납세의무가 없다. 두 글자로 없다를 길게 뭐라고도 얘기하나요? 지지 아니한다. 연대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두 글자로 줄여서 없다. 자, 여기까지가 출제 범위죠. 그럼 가운데 한번 읽어볼까요? 적용 제외. 2월과세를 적용 안 하는 경우도 있다. 1번. 사업인정고실로부터 소급해 2년 전에 증여받았잖아. 증여받았다. 언제 증여받았어? 사업인정고실 2년 전에. 그럼 증여받은 게 나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수용이 됐어. 그럼 수용이 됐기 때문에 2월과세를 적용 안 한다. 단, 증여를 언제 받은 거에 안 한다? 2년 전에. 자, 그 다음 2번. 증여 2월과세 규정을 적용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 포함. 그래서 1세대 1주택은 비과세잖아요. 그리고 고가주택도 9억까지는 비과세죠. 이것도 2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비과세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그럼 배우자가 나중에 팔 때는 7억으로 계산합니다. 원래 비과세였기 때문에 1억으로 안 간다. 그 다음 3번. 2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액이 2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냐고 계산한 양도소득보다 포인트는 뭐다? 큰 경우, 적은 경우. 적은 경우도 2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2월과세를 적용하니까 양도세가 2억이 나왔어. 2월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하니까 3억이 나왔어. 이게 적고 오히려 이게 크네. 이런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거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7억이잖아. 근데 7억이 증여에 있는데 갑자기 부동산이 폭락합니다. 폭락해서 7억짜리가 7천이 됐어. 그럼 2회보다 7천이 됐잖아. 낮으니까 이쪽이 많이 나와. 그럴 때는 2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부동산 등이 폭락해서 취득가액이 오히려 낮아질 수가 있죠. 3번이에요. 2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득보다 큰 경우, 적은 경우, 적은 경우. 그래서 이게 적은 경우야. 이게 큰 경우예요. 그럴 때는 1로 안 가고 3억을 과세하겠다. 자, 이렇게 해서 2월과세가 끝났네요.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뭘로 간다? 두 번째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에요. 글씨 잘 봐야 돼요. 특수관계인가 이거래죠? 그래서 특수관계인과 뭐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해서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거래는 즉 행위와 계산은 이 거래를 부인하고 양도세를 다시 계산하겠다. 재계산, 양도세 떼어먹었으니까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행위와 계산은 이 거래를 부인하고 양도세를 다시 계산하겠다. 양도세가 줄어들었으니까. 자, 중요한 거는 뭐다? 이쪽은 가족끼리 하는 거죠. 이쪽은 특수관계인 중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자랑 하는 거야. 제외한 자. 예를 들어서 똑같다 가정하고 형. 증여. 증여하죠. 증여. 누구에게? 동생에게. 특수관계이죠. 그리고 병에게 양도했다. 원리는 똑같아요. 몇 년 이내. 5년 이내. 형과 동생. 가족이 아니고. 자, 그럼 증여를 해야 돼. 뭐를 증여를 해야 된다? 뭐를? 모든 양도자산. 모든 자산이 다 들어가야 여기서는. 이쪽은 토건, 즉 취득권리만. 이쪽은 다 들어간다고요. 다 들어가. 그럼 이거를 뭐라 그래요?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란 용어를 써요. 그럼 양도세를 떼어먹었는지 안 떼어먹었는지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첫째, 동생의. 동생의 뭐다? 증여세를 계산해봐. 그 다음 팔았잖아. 양도세를 계산해봅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쳐보는 거야. 합쳐보니까 2억이 나왔어. 2억. 그럼 2억 세금 내면 끝나잖아요. 세금 냈어. 근데 세무서는 뭐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란 법을 적용해서 비교과세를 합니다. 어떻게? 형이 병에게 직접 양도한 걸로 보아. 형의 뭐를 계산해 보는 거야? 양도세. 양도세를 계산해 보니까 5억이 나왔어. 5억. 형이 직접 팔면 5억이야. 동생을 통해서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우에 양도하니까 2억 나왔어. 얼마 띄어먹었어? 3억. 3억 띄어먹었잖아. 그럼 법은 5억을 거둬야겠지? 5억. 수증자 조세가 적고 증여자의 조세가 큰 경우만 이 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를 안 걷고 5억을 거둬야죠. 재계산하겠다. 그럼 법을 만들어야죠. 갑이. 갑이 형이야. 갑이 뭐다? 병에게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얼마를 걷겠다? 5억. 이게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적용하는 경우예요. 수증자의 조세가 적고 증여자의 조세가 클 때 3억을 띄어먹었으니까 5억을 거두려면 법을 만들어야죠. 형이 병에게 뭐다?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그래서 취득가액, 증여자 거를 적어주는 거예요. 형 취득이 똑같아. 1억, 7억, 10억. 그 다음 보유기간도 2월과세와 동일하다. 세 가지는 2월과세와 동일합니다. 증여자 거 적어주는 거라고요. 세 가지는 똑같아요. 자, 잘 보세요 이제. 자, 증여세, 양도세 둘 다 냈죠? 둘 다 냈잖아요. 자, 그럼 이제 증여세 납부한 거는 돌려줍니다. 형과 동생은 짜고 할 수 있잖아. 증여를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증여세를 납부했다면 양도세 계산할 때 부과를 취소하고 환급해주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시험은 어떻게 나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그러면 안 돼요. 산입하지 아니한다. 환급하고 끝내. 그리고 양도세 납세문자는 누구다? 증여자.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2월과세는 수증자예요. 자, 그리고
둘 사이는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이쪽은 있다. 증여를 인정함으로 있는 거예요. 이쪽은 없다. 그래서 항상 출제되는 게 세 개 세 개를 비교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밑에 1번. 자, 이 법은 밑줄 그은 거 있죠? 무조건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밑줄 그은 거 조세 부담을 부당미 감소시킨 걸로 인정될 때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해당 과세 소득 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 재계산한다는 거죠. 인정될 때. 그럼 인정될 때는 어때다? 증여자의 조세가 크고 수증자의 조세가 적을 때만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과로 배우자 직계준비속 제외. 배우자 직계준비속은 2월 과세로 가는 거라 그랬죠. 증여 후 자산을 받은 포인트는 뭐다? 5년 이내.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기억했다는 세기, 니은에 따른 세액보다 뭐다? 큰 경우. 큰 경우. 이쪽을 물어볼 때는 적은 경우. 그럴 때는 증여자가 그 재산을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그래서 기억이 뭐다? 증여자가 직접 양도했다. 5억. 그리고 니은은 증여받은 자, 동생이죠?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세를 합쳐 2억. 기억이 크잖아요. 그죠? 니은이 적고.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부당이익 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 예를 들어 10억 받았잖아. 동생이 받았잖아. 그럼 동생 돈이 형 앞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동생을 통해서 우회 양도해서 10억을 받고 형 앞으로 넘어간다고요. 그러나 뭐다? 이 동생이 그냥 사용하는 거야. 이렇게 세금 내고. 이렇게 동생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때는 부당이익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 이렇게 해서 2월 과세와 부당이익계산 부인을 네 글자로 뭐라고 얘기한다? 우회양도. 반드시 비교가 필수예요. 그래서 오른쪽 박스 드디어 비교표 나왔죠? 2월 과세. 오른쪽은 부당이익계산 부인. 자, 특수관계인 중 2월 과세는 누구랑 하는 거다?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오른쪽은 형과 동생. 배우자 직계존비속 제외. 그리고 적용 대상은 토건특 취득권리. 오른쪽은 모든 양도 자산. 그리고 공통사항은 몇 년 이내 팔 때 이 법을 적용한다? 5년, 5년. 자, 납세의무자는 수증자. 수증자. 오른쪽은 뭐다? 증여자.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5억을 걷겠다 이거지. 그리고 증여세 처리. 이쪽은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받는 거야. 이쪽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부과를 취소하고 환급을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자, 그 다음 연대납세무 있다. 오른쪽은 없다. 나머지 세 가지는 똑같아.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부당이익계산 부인은 조세 부담이 부당이 감소된 경우만 이 법을 적용해요. 이해가 크고 이해가 적을 때만 이 법을 적용한다고요. 그리고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는 똑같다. 그래서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적고 취득일 따질 때 취득시기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취득시기 이게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세율을 따질 때는 증여자의 당초 취득일로부터 계산한다. 자, 이렇게 해서 2월 과세와 부당이익계산 부인 언제나 출제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해를 하고 비교가
필수입니다. 잠시 쉬었다 해야죠.